턱관절 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첫째, 밤에 이갈을 한다든가 이를 갈게 되면은 이 턱관절의 압력이 심하면 180kg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디스크에 부담을 받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긴장, 이모셔널 스트레스로 인해서 늘 이를 악무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치아의 치열이 안 좋아서 그 바이트, 그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턱관절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부정교합이 오는 원인들은 가장 큰 것은 어이들 같은 경우는 비염 증상이 있습니다. 코골이 나거나 비염이 있을 때 턱관절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크가 어떻게 빠지냐면은 이 정상인 구조에서는 디스크가 이 턱뼈와 이 머리뼈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이 힘이 강하게 가해지는 동작이 되면 이 디스크가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것은 정상인 디스크의 뼈의 상태고요. 이거는 앞으로 빠진 상태라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은 이건 세 단계겠습니다. 요거의 턱뼈인데요. 이 가운데 있는 노란 것이 디스크입니다. 요것이 턱뼈고 요것이 머리뼈가 되겠습니다. 입을 벌리게 되면 요것이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고 또 따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갈을 하거나 또 이모션 스트레스가 있거나 갑자기 딱딱한 것을 심하게 심었을 때 이 디스크가 노란 것이 앞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뼈끼리 닿게 되죠. 우리가 무릎도 물론 뼈가 닿지만 무릎 관절염이 생기듯이 통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통증이 이제 양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목표는 이 디스크를 노란 디스크를 어떻게 빨리 제자리에 넣어주냐 그 전까지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치료를 해도 디스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디스크를 넣으려면 턱을 밑으로 빼서 앞으로 빼줘야 이 디스크가 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스프린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스프린트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디스크가 제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방에서는 침치료, 뜸치료, 또 디스크에 부담을 줄게 해주는 교정치료, 또 물리치료 이런 치료를 통해서 현대 양방적인 또 치과에서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는 치료를 우리 한방에서는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턱관절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방 치과 병원에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약물 처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사실은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수술하는 예들은 아주 드뭅니다. 수술을 한다 해도 이거 완벽하게 교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이 턱관절의 위치를 밑으로 빼주고 앞으로 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그 상태에서 디스크가 제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한 아주 좋은 치료가 우리들이 한 번쯤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흔히 어떻게 턱관절을 그러면 치과 생각하시고 한 방에서 치료한다는데 아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치료한단 말인가 그렇게 이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치료는 한방 치료가 탁월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 안 하시고 내원해 주신다면은 턱관절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은 많이 해방이 되려고 생각합니다.